일단 그 2016년 이때 트럼프 1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에 당선이 되고 2017년부터는 관세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때리기를 이제 엄청나게 밀고 갔던 게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특정 국가를 압박할 때 동맹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직접 하죠. 김정은도 직접 만난 것도 이제 그런 경우고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일본 뭐 그리고 이제 대만 이런 그 주요 동맹국들을 이제 압박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전통적인 미국의 방법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다 제끼고 뭐 그런 거다 제끼고 그냥 김정은을 만난 거죠. 근데 만났는데 문재인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철수를 한 거죠. 그래도 그럴 상황이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거였다는 거죠. 바이든이었다면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속았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1대1을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방식이었던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19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이게 이제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이럴 때는 또 인프라 투자하고 나름 재정 투자에 대해서 뭐 관심을 보이고 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포가 결국 이제 트럼프를 끌어내리게 된 건데 그럼 이제 1기 때는 트럼프가 주로 어디에 집중했냐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냐면 당연히 중국이었죠.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기가 돼도 중국만 때릴 것입니다. 물론 중국을 풀진 않을 거예요. 풀진 않을 건데 중국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임기 말하고 그 지금 다시 후보로 나온 그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었을 때 선거 날에 일단은 그 난동하는 사람들이 그 의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약간 부추겼다 해가지고 이게 내란 혐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우파에서 극우파로 갑니다. 원래도 좀 극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열받는다고 국회 건물에 뛰어들 정도면 굉장한 정치병 환자이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갔기 때문에 우파에서 극우로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 성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가요. 그 보수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제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뭐 머그샷도 찍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마음에는 중국이 미울까 아니면 미국의 기존의 기득권들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그 연방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그딱그 색깔이 확실한 주 심지어 공화당도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남부 지역이 갖고 있던 그 성향, 뭐라고 해야 되나? 반연방주의. 약간 그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고, 연방정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몸을 담은, 정파에 관련 없이 오래 몸을 담은 관료들에 대한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딱이 카툰이 딱 맞습니다. 미국의 기존 질서를 트럼프는 이제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실제로 그런 말도 합니다. 미국의 적은 내부에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연방 정부나 오래된 관료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니까 미국의 이제 먹물들인 것이죠. 자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한 그렇다고 뭐다뭐 죽여버리든지 뭐 수사라든지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신에 그런 사람들의 힘을 시스템적으로 빼려고 하겠죠. 시스템적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지막 때그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스케줄 F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는데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요. 스케줄 F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분류 코드인데 이거는 그뭐 우리도 뭐 계약 그 공무원도 뭐 직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행정부가 좀 쉽게 교체를 할수 있는 공무원들로 분류를 한 건데 대부분이 연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이제 스케줄 F로 많이 분류를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 놨는데 이제 선거에 져버려가지고 쓰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이어져는 가고 있어요.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한동안 미국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상징하는 그 무슨 정신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들을 하는 관료들이 힘이 많이 빠지고 트럼프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요직에 맡아서 미국이 미국답지 않은 그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제 미국이란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시기가 가장 좌파적인 시기였다고 봐도 되거든요. 물론 뭐 로즈벨트 시절에 극단적인 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그럴 만했고요.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바이든도 뭐 코로나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미국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보수 색채가 많이 얕아진 상황이라는 게 전반의 느낌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 좀 과도해진 뭐 PC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좀 과도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갑자기 바뀌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장착시키는 게 이제 정책일 수 있는데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그 틀을 사실 트럼프가 이미 만들어 놨었다. 2020년에 이미 만들어 놨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쓸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거는 미국 사회를 굉장히 보수화로 갑자기 턴을 하게 되는 좌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쪽으로 가게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도 미국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고정을 한번 시켜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외교적으로 뭐 24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그 반연방주의의 색깔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좀 낯선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엘리트 중심 뭐 이런 것들이 관료주의에 반하는 반관료주의가 사회에 좀 퍼져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라든지 뭐 감세, 그리고 자유주의가 좀더 우파적인 자유주의,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는 예전에 그 레이건이 했던 그 공급 중심 경제가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회는 당연히 좀더 보수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2016년 때보다 뭐 트럼프가 일기를 할 때도 뭐 고립주의를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그게 뭐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 고립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한뭐 자유를 지키자라고 하면 자유라는 가치를 내놓을 때는 가유라는 가치를 같이 연대하는 동맹국들끼리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연대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고립주의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제가 고립주의에 대한 영상 한번 찍었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 고립이라는 거는
동맹, 그러니까 동맹 중에서도 이제 유럽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출발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한다, 중국에 대한 고립주의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고립주의라고 하면 그건 이제 유럽에서 유럽 일과 떨어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맹들하고 그냥 좀 관계가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 이런 거는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거기서 힘을 여전히 보유하는데 동맹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할 것이냐, 그 차이가 뭐 고립주의냐 뭐 이거 아니냐의 차이인데, 일단 일기 때도 고립주의를 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아예 구호 자체가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 고립주의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실례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휴전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대만 독립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라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들 잘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모호한 거죠. 그렇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걸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는 전쟁이 터지면 그때 고민해 볼 테니까. 마치 우리 한국 전쟁일 때처럼. 전쟁이 터지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걸 막겠지만 터지기 전에는 안 터졌으니까. 일단. 일부러 털줄 알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전에는 좀 뺐다는 거죠. 근데 뺐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대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대만도 조금씩은 좀 빼는 것 같아. 근데 중국이 진짜 액션을 하게 된다면, 물론 6.25처럼 밀고 내려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액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중국, 미국은 또 호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지금보다는 뭔가 대만에 관심을 좀 줄이는 듯한 모습을 좀볼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뭐 이거 옛날 사진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유럽의 맹주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눈빛 싸움을 하고 있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맞았죠. 여태 했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독일 너희들 러시아 하나만 믿고 있다가 뒤진다라고 했는데 실제 뒤졌고요. 그좀 너희들도 나토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와서 그 나토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난리가 난 것이죠. 트럼프가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당시에는 왠지 트럼프가 이제 너무 좀 개차스럽게 해가지고 당시 여론은 이제 메르켈 편이긴 했습니다만 그게 맞긴 맞았죠. 근데 지금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나토에 대한 뭐 지원금을 축소한다든가 뭐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뭐 지원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써야지 왜 그런 데도 돈 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 국제기구에다가 돈을 준게 국제를 위해서 한건 아니죠. 그냥 그런 단체를 통해서 글로벌을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돈 많은 내가 좀 냈던 것뿐인데, 이제 트럼프는 그조차도 그냥 지금 감세도 해야 되고 재정 지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쓸게 뭐가 있겠냐. 뭐 대표적으로 또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분담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역 분쟁을 할 때도 한국과 대만 이런 데도 일부 적용이 됐습니다. 일부 결과적으로 적용이 아니라 일부 적용이 또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럼프 시기하고 바이든 시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좀더 보수가 될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마약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예 뭐 절도는 범죄도 아닌 게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공권력을 더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레이건 때 그랬었거든요. 레이건 때, 우리 예전에 뭐, 그, 학고폭력, 뭐, 멈춰, 뭐, 했던,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 좀 놀리다가, 그게 오히려 밈이 돼가지고, 없잖아 효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마약, 반대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라고 하면 노라고 해라, 멈춰, 뭐 이걸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거였는데 그게 레이건의 영부인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미국 마약하면 이제 제일 그 유명한 코카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수리남 이런 데도 보면 결국 코카인을 한국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뭘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거였는데
거기 이제 이거를 정제하는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저렴이가 있고, 이걸 뭐 크랙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고, 좀싼게 있고, 좀 비싼 게 있어가지고, 좀돈 있는 흑인들은 좀 이렇게 조금 비싼 방법으로 하고, 없는 백인, 아니, 돈 있는 백인들은 그렇게 하고, 돈 없는 흑인들은 좀 싸게 이걸 유통하고, 이게 복용을 했던 거를, 그거, 근데 흑인들이 하는 거 위주로 주로 엄청나게 단속을 해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 늘그 흑인들이 마약 문제에 연루돼서 뉴스에 나고 하니까, 사실 백인도 그 크게 차이 없이 마약 중독의 증세를 보였는데, 마치 그이 모든 마약의 문제가 흑인 때문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원래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는 아예 약간 미디어나 정부가 그걸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그 미국의 인종차별이 마약 단속에까지 녹아들었지 않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뭐 흑인들이 뭐 상가를 털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단속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갈등 요인이 될수 있겠다. 물론 뭐 아무리 인종차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범죄 행위를 하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방식이 백인이 주로 하는 범죄보다 흑인이 주로 하는 범죄의 공권력이 좀더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좀더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블랙 라이브 메럴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한번더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해보고는 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일기 때를 이제 한 단어로 뽑아라라고 하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었고, 그럼 이제 이기는 뭐가 예상이 되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좀더 보수화된 혹은 뭐 약간 차별의 우려가 있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관료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좀클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감세입니다. 지금 감세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득세를 줄여가지고 뭐그 대신 그걸 관세로 높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금을 줄이자는 감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어떤 얘기보다 감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선거 때좀 먹히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일기 때 감세를 해서 봤던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포기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돈을 다른 데서 좀 메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준다던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 줄고, 동맹에 대한 방위분담금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감세에 대해서 노력은 굉장히 할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연준 의장하고도 싸웠던, 지금 파월 의장하고도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파월 의장 임기가 26년 초반에 끝납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비둘비둘한 친구를 고르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전까지는 아마 파월은 그렇게 쉽게 내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분위기를 봐서 금리를 낮추긴 낮추는데, 예전처럼 한번 낮춘다고 쭉 계속 낮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부분이 트럼프하고 또 많이 부딪힐 것 같다는 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학의 주류는 공급주의가 이제 다시금 자리를 잡아서 80년대의 그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런 짱구로 굴려 보니까 나온 결론입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거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26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을 굉장히 미워했죠. 처음 됐을 때는 오바마를 미워했고, 사실 오바마에 대한 미움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가게 한 하나의 동력이 됐을 정도로 오바마를 미워했고, 이제는 이제 오바마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 바이든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이 TPP를 때려친 건 약간 손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 TPP를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날려버렸던 게 트럼프잖아요. TPP가 뭐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바마가 정권 말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기 때문에 오바마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또 지우기 위해 트럼프 케어로 바꾸고 했던 게 트럼프인데, 그럼 이번에 당선되면 당연히 바이든 지우기가 들어가겠죠. 바이든 지우기가 들어가면, 바이든 하면은 지금 뭐 IRA 같은 보조금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그둘다 양당이 합의해서 통과한 거라 함부로 지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노력은 굉장히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고, 그래도 그 외에는 어떤 정책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실 일기 때보다 카드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단 그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들을 가만 보면, 이제 세금 줄이고 감세하고, 뭐 경기를 또 부양하고, 재정 지출을 또 확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관세를 또 부과하고, 이민자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모든 게 물가를 높이는 거잖아요. 감세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세금을 줄이면은 소고기 한번더사 먹겠죠. 수요를 높입니다. 나중에 그게 기업의 공급을 자극해가지고 공급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감세는 올해 즉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경기 부양하는 데 돈을 넣어서 부양을 하는 거겠죠. 재정 지출 확대는 확실합니다. 재정 지출처럼 확실한 물가 상승 요인이 없다는 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배운 거대한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하면 그 관세만큼 미국인들이 내야 되는 거니까 물건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고, 이민자 쫓아내면 인건비 높아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는 게 트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가 너무 심해지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뭐두 번째 임기니까 세 번째는 없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중간 선거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다른 데서 공급을 늘리든지 어떻게든 그 인플레이션 요인을 좀 죽여야 됩니다. 그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없애가지고, 일단은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할 텐데, 문제는 규제 완화한다고 내일부터 갑자기 휘발유가 솟구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으면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연준 의장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또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파월도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그걸 할것 같아요. 중립금리를 높이는 논의를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는 높여야 되죠. 지난 새벽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물가 다 빠지고 좋은데 중립금리는 조금 높아진 것 같다. 중립금리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중립이에요. 우리 중립기여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 때문에 뭐 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중립이거든요. 근데 그 중립인 상황이 얼마가 중립이에요? 지금은 한 2%에서 2.5%가 중립이라고 봐요. 지금 같은 성장률과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요소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늘 2%의 그 중립금리까지 물가가 내려와야 인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뭐 2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중립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립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5, 뭐 2.0에서 2.5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아져가지고 적어도 2.5에서 3.2까지는 그 사이로 한칸 올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저물가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디스인플레이션은 나오겠죠.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물가가 빠지는 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물가가 예전처럼, 코로나 예전처럼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모든 게그 디프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국제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안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사기화가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이 뿌려놓은 돈들이 아직 걷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렸어도. 그죠? 그런 것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게다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잠재 성장률조차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립금리가 예전을 그대로 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40, 50대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목표가 10대 때 팔팔할 때 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오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나이 때에 비해 건강한 것이지, 내가 제일 건강했던 시기로 돌아가겠다는 건 과욕이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는 2%, 2.5%는 볼 때는 있을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침체 상황이니까, 침체도 아니고 과열도 아닌 딱 중립기어가 바뀐 상황은 2.5에서 3.2. 지금은 1.8에서 2.5거든요. 높아봐야 2.5. 2.5도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에 미국의 CPI 중앙값이 1.6, 1.2였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2.5도 굉장히 높게 쳐준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높여야 된다. 2.5에서 3.2 정도 높여야 된다고 제가 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그 얘기 한것 같은데, 파월이 그 얘기를 딱 해줬습니다. 중립금리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옛날로 못 돌아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할때 중립금리가 2%대하고 3%대하고 다르죠. 정점이 2%냐 정점이 3%냐는 건 100bp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걸 원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게 좋지 않죠.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파월은 그 논의를 본격화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돈을 풀었고,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디스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냈는데, 이 모든 거시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중립금리는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많은 학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상단을 높이는 작업을 해 놓을 겁니다. 왜 연준이라는 동네가 아뭐 트럼프가 저러니까 중립금리 그렇게 올릴게, 그게 그 자체가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 정치적 영향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빼내고 거시적인 상황을 녹여서 지금 현재 것까지 맞추자는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1년 전부터 시작할 것이다. 파월도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거를 조금 더 앞당긴 게 아닌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될 문제긴 했는데, 아,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게 이제 중립금리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도 생각처럼 안될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 눈에 들어가고 싶은 중앙 은행장이 연준에 들어와도 이 모든 거를 무시해 가면서, 중앙은행이 어떤 데인데, 특히 연준이 어떤 데인데, 그냥 아난 아몰랑 그냥 인하할래,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걸 약간 하려고 했던 파월도 이제 이 사단을 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건좀 늦었다가 완전히 뭐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계감을 보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 일단 파월이 있는 동안은 빨리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빨리 내릴 필요도 없고, 빨리 내릴 환경도 안될것 같고, 오히려 중립금리가 높이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대신에 트럼프하고 싸움 많이 나겠죠.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모니가 여기까지 왔지? 그게 어찌됐든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하고는 이제 서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정책 모두가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금리 인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몇개 중에 하나는 한두 개는 포기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는 포기를 안할것 같아요, 현재는. 일단은 표 때문이라도 감세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일기 때 뽕이 있어가지고 감세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부족부는 금리 인하는 이제 연준이 스케줄대로 갈것 같으니까,
IRA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런 데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되면 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발 수출로 이제 우리가 좀 강한 곳이 많은데 뭐 트럼프가 돼도 가야 될 길은 당연히 가는 것이죠. AI나 이런 것도 분명히 가는 것인데 그건 이제 가다 멈춘다 하더라도 그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AI 투자했는데 AI가 돈이 안 나오니까 그만두겠다 이런 시장 논리로 끝나는 게될 것이고 그 만약에 보조금으로 왔던 거라면 보조금으로 왔던 거고 보조금 때문에 수출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 발표 때마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2차 전지한테는 당장은 이게 뭐 테슬라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결코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관세를 할때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이 주도를 안할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이제 한국의 역할이 좀큰 상황인데 이걸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요건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 그또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이 그 트럼프가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한 2017년 때는 경제가 좀 좋아지는 상황,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스무스하게 경제가 가는 좋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도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2016년 처음 할 때보다는 이렇게 좀뭐 무조건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ISM 제조업 지수로 보면 3개월 연속으로 이제 뭐 예상치 하회는 고사하고 기준점 50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연속으로 밑에 있으면 이건 경기 위축이거든요. 이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고 아직은 둔화 위축이긴 한데 이 계속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건 침체 가는 것이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라든지 건설 지표, 고용 빼고는 지표들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용이라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이번에 비농업 약간 예상치 상회해가지고, 역시 고용은 튼튼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놈의 비농은 5월달 거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 5월달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4월달, 3월달 것도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만큼 막 내려가.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허수가 많아서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월달, 5월달에도 농판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한 달에 뭐 일자리가 43만 7천 개나 생겼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돼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32만 6천 건이었다. 그러니까 43만이 됐는데 한달 후에 교정을 하니까 11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논판은 처음에는 높았다가 계속 낮아져. 그러니까 가장 최신 데이터는 늘 상회야. 근데 한달 뒤에, 한 달, 두달 전에 데이터들은 지금 와서 보면 상회가 아닌 거죠. 그때는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과대 개방이 된 거지. 근데 그게 좀 심하다는 거. 다른 지표도 그런 면이 좀 없잖아 했지만 얘는 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소폭 상회한 거 이거 다음 달 되면 또 하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고용이 강하다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전체 추이를 보면 중심선이 달라졌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절성이 있는데 이게 22년부터 돼 있다거든요. 근데 이 중심선이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건 분명히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뭘 봐요? 이평선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좋다고 한들, 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시차의 문제고, 반영의 문제, 계산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질적으로는 할수 없는 게, 이게 일자리가, 그 서비스 업계 쪽에, 뭐 예를 들어, 8만 2천 개가 늘어나면, 전부 다 뭐 헬스케어 같은 거. 우리 헬스케어가 뭐딴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우리도 노인들 뭐, 요양 같은 거, 활동 도우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부가 고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봐도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특히 이제 의료 복지 쪽으로 나온 일자리가 뭐 8만 2천 건, 뭐 7만 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서비스 일자리의 80%가 다 이겁니다. 서비스가 그래도 제조업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그 강한 거에 81%는 정부가 다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정부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돼서 이거 복지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면 여기서는 고용이 확 줄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섹터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섹터가 휘청하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 전체 서비스에서는 정부 주도가 81%고 전체 다를 보면 74%. 사실상 미국 고용은 다 정부가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거? 미국이 민간이 어디 가고 민간이 26%고 정부가 다 이걸 하고 있다니 이거 약간 그래서 제가 바이든 시기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좌파적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가 보수화가 돼서 이거 뭐 민간이 넘긴다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급감하게 돼요. 급감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여기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샴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최근 3개월 실업률 올라가는 게 1년 실업률 올라가는 거를 뚫고 올라가서 이게 0.5%를 넘기면 그러니까 1년 이동 평균보다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이 0.5% 높으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경기 침체가 즉시 진입을 했다. 근데 이게 0.5잖아요. 지금 0.43입니다. 0.43입니다. 이게 0.43이 되면 여기 트리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0. 그리고 415인가? 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만약에 헬스케어 쪽에서 좀 실업이 나오면 이거 바로 건드릴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때까지 금리가 인하되면, 최근 20년 동안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수요를 부양해야 되는 경제 상황이 됐음을 연준도 인정한 격이 돼서 오히려 금리가 급락을 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디플레이션 시대의 마인드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물가를 낮춘다는 건 그만큼 물가를 낮춰도 될 만큼 물가가 진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경제에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인플레 시대에서 금리 인하는 호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나빠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물가가 내려와서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가 내려와서 그 내려온 물가만큼만 커트.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3%고 금리가 5%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잖아. 그죠? 근데 물가가 1%가 됐어. 뭐 지금 당장 그럴 일 없지만. 근데 계속 5%면 실질 금리가 4%잖아요. 실질 금리가 너무 높지.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아주 돈이 돌질 않죠. 은행이 다 들어가 버릴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물가가 내려오는 것만큼만 그대로 낮추면, 그러면 물가가 예를 들어 2%로 내려왔으면, 기준금리 1% 낮췄으면 실질금리는 2%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건 긴축도 아니요, 부양도 아니죠. 그죠?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는 좋아진다. 증시에 특히 좋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렇긴 한데, 최근에 경기 지표가 좀 꼬꾸라지는 분위기가 만약에 가속도가 더 버렸는데 연준이 동결을 더 유지를 하면 실질금리가 가속화 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약해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여기가 높아지 그것 때문에 높아진 실질금리 때문에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용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과거의 디플레이션 시대 금리 인하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것 같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이 분명히 2분기 지나서는 둔화되고 있고 둔화될 것인데 실제 와서 보니까 예상보다 좀 빨리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9월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월도 그걸 알고 오늘은 미래 통화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얘기를 다 해버렸잖아. 뭐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니까 연준이 이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9월에 할 거니까 지금 7월에 바로 못하니까 7월에 깜빡이 켜고 9월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미리 뻘을 푼 겁니다. 7월 FOMC 하기 전에. 네. 이걸 줄여가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실패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온다면은 금리 인하가 호재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증시를 좀 뜨겁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가려질 수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증시가 개장만 하면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금리나 이거 급하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조금 이게 현실을 좀 놓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경제가 쿨링 다운하고 있는 거를 시장은 무시하고 트럼프의 2017년을 기대하면서 마구 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딱 보니까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고 트럼프는 예전처럼 뭔가 하기에는 룸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금리 인하는 늦어졌네? 했지만 늦었네? 이렇게 되면 연준으로 하여금 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압박을 주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 이제는 부양을 해야 미국 경제도 이제 금리 인하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라고 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정도에는 긴장 한번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선거 그 토론이 있었던 27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 토론 있기 전하의 흐름보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물론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 분위기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가겠죠. 선거가 연말에 있으니까. 근데 그 기대가 현실이 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리 뭐 겁먹고 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나 실적의 그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좀몇 개월 후 연말이 다가오면은 좀 약간 걱정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계속 하는데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꼬꾸라진다면 이거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위로 붙든지 아니면 지표가 내려와서 그 증시가 내려와서 경제 지표랑 만나는 둘중 하나 할 건데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식이 내려와서 키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좀그 대비나 이제 관찰 미리 뭐 예방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관찰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